자, 비상기인 분류 중 2, 5, 6과 학교 자료입니다. 단어는 당연히 그냥 다 외우시는 거고요. 자, 어드바이스 명사고요. Please give me some advice. Alone, 혼자, 홀로라는 뜻이고요.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형용사도 있어요. 부사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있어요. I didn't want to go there alone. 이때는 혼자서라는 부사고요. 얘는 alone하고 lonely하고 다르다. lonely는 이거 형용사예요. 외로운이라는 뜻이에요. alone은 혼자서고 lonely는 외로운이 되는 안 좋은 뜻이죠. 얘는 아주 혼자 있게 내버려둬 이런 말할 때쓸수 있죠. avoid 피하다. There are useful tips on how to avoid catching a cold. to 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오면 to 명이죠. 또 하나,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죠. 어떻게 avoid는 삼동이라 삼동이 뭐야? 삼행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뒤에 동명사 와야 돼요. catching a cold가 얘가 동명사입니다. 밑에 나와서 바로 갑시다. 음식 파는 전문점 바. 음료수 파고. Let's go to a bar after dinner. 저녁 먹고 나서 바에 가자. 음료수 한잔 마시고 오자. Contact. 접촉. 다음. 뭐. The sport is dangerous. 왜 위험하냐면, because there is a lot of body contact. 미식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몸으로 막 부딪히고 하잖아. 얘는 요즘 많이 쓰이는 반대말이 뭐야? Untact. 택트가 터치거든. 만지지 않는 거. 요즘 언택트라는 형용사가 많이 뜨이죠. 컨택트는 명사나 동사가 되고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접촉 또는 만족 만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다는 뜻도 있어요. Contact me again. 연락 다시 해. 뭐 이런 얘기할 때. Difficult 어려운. It i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대답하기에 어려운 투형이네요. 그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Elementary 하면은 초급의. 저 ARY가 형용사라. I'll take an elementary Spanish course. 초급 또는 기초의 Spanish course. course가 과정인데. 보통은 수업 과정을 말하죠. Face a problem. 한 문제를 맞닥뜨리다. 문제에 직면해야 돼. Face가 타동사가 있단 말이야. 뒤에 목적어 나오잖아요. 하나의 문제를 마주하다. 직면하다. You can face a problem again. 너는 또다시 문제를 직면할 수 있어. Fear. 두려움은 공포. You can overcome your fear of water. 공수증이라고 하죠. 공포스러워요. 뭐를? 물을. 공수증이라고 하고, 하이드로포비아? 이런 게, 물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오버컴은 뭐야? 극복 보이지. Focus on, 뭐뭐에 집중하다. We have to focus on our future. 우리 미래를 집중해야 한다. 미래를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데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죠. Forgive 하면은 주는 것 쪽으로 가야 용서하다. Susan forgave the rude boy. 그 무례한 남자애를 forgave가 과거형이네요. 용서했다. Gain weight. 체중이 늘다. 반대말은 뭐야? Lose weight. 체중이 늘다. I usually gain weight in winter. 겨울에 보통 살이 쪄. 뭐 이런 거네요. Grow up. 성장하다. 자라다. 라는 뜻이죠. A bear can grow up to 2 meters in height. 어디까지? 2m까지. 뭐가? 높이가. 2m까지 grow up 할수 있다. up은 부사예요. 그럼 grow는 일부이라는 거죠.
성장하다. Haircut. 머리 깎기. 이발. You really need a haircut. 하나라는 관사가 나왔으니까, 즉 한정사가 나왔으니까 haircut은 명사겠네요. 머리 한번 깎는 거 해야 돼. Hate. 싫어하다. Tony hates watching sports. 예, 이때는 watching도 되고 to watch에도 되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 라는 말들은 뒤에 동명사가 오거나 터보정사가 올 때 뜻이 똑같다 뭐 이러는 거죠. 이때 hurt, 다치게 하다, 아프게 하다. She hurt her arm during the game. hurt는 동사 변화가 hurt, hurt, hurt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뭐가 되나요? 예, 과거형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3인칭에서 현재라면 hurt가 되잖아요. 얘가 없는 걸 봐서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인데 과거형이죠. 왜? 얘가 분사가 되려면 앞에 조동 2가 있어야 될 거냐. have나 has나 had나 이런 것들.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는 저게 그렇죠. 과거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리가 볼까요? in the end라고 되어 있네요. in the end면은 결국 마침내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자, in the end가 결국에 마침내 이런 거고요. They won the Olympic medal in the end. 결국에. 뭐 그럼 뭐 finally 이런 거. 'Let it go' 그쯤에 두다, 내버려 두다. 이거 오사라. 오형 사역이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이 나오는 거고요. 노래 제목 아닌가? 'Let it go'. 내버려 둬. 뭐 이런 거 아니야? 겨울왕국. I let it go this time. 이번엔 내버려 두겠어. 부사죠, this time은. 이번에. limit. 한계, 제한. 그쵸? The age limit for the match is 18. 그 경기의 나이 제한인데 그게 18살이라는 거야. line. 줄이나 선이 아니라, 대사 같은 것들을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본책에 한 줄 써 있는 한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할 때 그 줄의 대사. I can't memorize my lines error. 내 대사들 못 외우겠어. Not error이 나왔으니까 전혀 뭐 못하다라는 뜻이죠. 내려가서 lunch break. 이때 break 명사예요. 깨다가 아니라 명사로 휴식. 점심시간, 점심 먹는 휴식시간. You may took a rest at lunch break에 예. 휴식을 취했다. 예. 어려운 게 별로 없네요. 넘어갑시다. make a mistake 하면은 이건 정해져 있어요. take a mistake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make a mistake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실수하다. please don't make a mistake again. 예. make a mistake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거죠. 자, make a mistake 까지 했고요. matter 하면 문제라는 뜻이 되는거죠. they talked about the matter. 그러니까 얘가 자동사니까 sorry 일부이니까 vi니까 어떻게든 안되네. vi니까 about이 나오고 자동사 옆에 전면과 나온거죠. 내리가서 mean은 의도하다, 작정하다 라는 뜻이 되고 얘가 동사로는 그런데 형용사로 쓰이면 비열한 또는 중간이란 뜻도 있어요. He is so mean to me. 나한테 너무 나쁘게 굴어. 비열한. I'm sorry but I didn't mean it. 이때 mean은 타동사니까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걸 의미한 건 아니었어요. That was not my intention to make you feel uncomfortable. Sorry. 이렇게 되는 거죠. On purpose 하면은 고의로. John pushed me hard on purpose. 나를 밀어 세게
일부러, 고의로 이런 말이죠. 목표를 가지고. 중요해, 이거 전치사 on. 이 수거 자체가 자주 나와요, 이게. 전치사 on이 나와야 돼. by purpose가 아니야. in, on purpose야. point out, 지적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딱 집어내는 거니까. She always points out my mistakes. 항상 나의 미스테이크를 지적한다. 짜증난다. put down, 뭐뭐를 깎아내리다. he sometimes puts people down. 그쵸? 이어 동사네요. 이어 동사. 아래로 내려놓는다. 즉, 깎아내린단 말이죠. 리즌, 이유라는 뜻이고요. I don't like the man for that reason. 그 이유 때문에 for가 전치사가 쓰인 거잖아요. 전치사 for잖아요.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 남자 좋아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잘하는가? Set an alarm, 자명종을 맞추다. Alarm이 이제 경종이란 뜻인데 보통은 자명종 시계 같은 거죠. 요즘은 자명종 시계 안 쓰잖아.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 스마트폰으로 하잖아. Set an alarm before you go to bed. 자기 전에 침대에 가다가 아니야. 자다야. 자기 전에 알람 맞춰. Set 설정해. Shut down. 멈추다. 정지하다. 이렇게 되네요. 모든 게다문 닫고 철문 같은 걸 아래로 내린 거예요. Shut down. Don't shut down the computer. 아직 컴퓨터 끄지 마. 정지하지 마. 이런 거죠. Since. 뭐뭐부터 뭐뭐 이후로. It has been a year since I met him. 내가 그 남자, since가 나오면, 플러스 시점 나오는 거고, 현재 완료에 뭐 나오는 거야? 현완. 응? Since not for now, always. How long? 그럼 현완? 기회가 되는 거지, 계속. 나는 그를 만난 이후로 1년이라는 세월이 쭉 흐르고 있다, 이거죠. 스낵, 간식이란 뜻이네요. My mom gave me some money for snacks. 스낵 사 먹으라고 돈을 좀 주셨대요. Stand, 참다, 견디다. 그러니까 이게 타동사로 쓰이면 참다 견디고 자동사로 쓰이면 서다잖아요. 자동사, 타동사 어떻게 구분하니까 자동, 타동 어떻게 구분하니까 뒤에 명사 있으면 타동사겠죠. I can stand the cold very well. 이렇게 해서, 이때 the cold가 명사잖아. 이게 명사야. the가 한정사니까 얘가 형용사일 수가 없잖아요. 명사예요.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3V 타, 목이니까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다. very well. 잘 견디지 못하겠다. 군대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군대에 가서는 겨울을 잘 버텨내야 되는데,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워. 특히 눈 내리고 이러면 큰일 나죠. 체력을 많이 길러서 겨울도 잘, 추위를 잘안 타는 사람이 되세요. 아휴, 어찌됐건 군대를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군대 가는 게 좋아서 가는 건 아니고, 군대에 가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무슨 대체 인력, 대체 근무가 있잖아요, 왜? 무슨 뭐, 공대나 이런 데 가면은 되게 잘 나가는 대학교는 그 대체 근무하면서 군대처럼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 근무하고 군대 실제로 가는 거보다 더 오래 걸리죠. 월급도 되게 많이 받아요. 군대에서보다. 그러면서 경력도 쌓잖아요, 그게. 그리고 여름엔 에어컨 밑에서, 겨울엔 따뜻한 히터 옆에서 근무하면 되잖아요. 군대 가면 되게 고생 많이 하면 돼요. 근데 군대를 가도 장점은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혹독한 상황을 버텨봤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 살아갈 때 웬만한 고통이나 이런 거는 버텨낼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사소 고생을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 일부러 막더안 해도 되는데 막 그런 거 하면서 군대 있을 때 생각하면 아우 이건 정말 힘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참았던 게 기억나네요. 왜 쓸데없이 추위 얘기하다가 헛소리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참다예요.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Stay up late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늦게까지. Late는 부사예요. 왜요? 아, 얘가 일동이니까. up도 부사예요. 그러니까 lie down 해가지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stay up, 위로, 서서, 또는 서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상황이 위로 각성된 상태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는 거를 말이죠. Did you stay up late last night? 1부이네. 너 어제 밤에 늦게까지 잠안 잤니? 눈이 왜 그래? Stuff, 물건, 그쵸? He's moving his stuff to his new office로 그의 stuff,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Suggestion 하면은 제안, 아래로, gest, carry죠, 어근이. 나중에 할 거예요. SUV죠. 아래로 나르는 거라 제안입니다. Do you agree with my suggestion? 내 suggestion에 동의하니? Agree with. 내 제안에 동의하니? Up and down. 좋다가 나쁘다.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고. There are so many ups and downs in your life. 네 삶에 잘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를 최소화시키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라면 안 되는 때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사람도 있죠. 잘안 되는 일이 없는 사람도 있죠. Life goes up and down. 삶이 갑니다. 위로 가고 아래로도 가고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Upset, 속상한 마음이 상한. Jane was upset about the result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be upset about이 수건데요. 뭐뭐에 대해 짜증이 나다, 화가 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냐면 업사이드, 그러니까 세팅되어 있는 거를 잘 정리해 놓은 거를 잘 정제해 놓은 거를 업사이드 다운 확 뒤집어 엎었단 말 아니야. 짜증이 나죠. Wake up, 잠에서 깨다. I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얘가 부사고 얘는 부사고. 왜요? 아니 일동 뒤에 왔으니까. 얘도 부사고. 뭐 어렵니? 일형식이지. 나는 떴다, 위로, 즉 일어났다, 일찍 아침에. Wise, 현명한. They made a wise decision. 현명한 결정을 했다. Workout, 해결하다. 얘는 workout은 걸어 나가다고요. workout은 해결하다는 뜻보다 더 많이 쓰이는 뜻이 뭐야 이거? 운동하다예요. Do you work out regularly? 너 정기적으로 운동하니? 뭐 이런 것 같아. We can work out any problems. 어떤 문제든지 workout 할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Worry, 걱정하다. 명사로 걱정. Smith worried a lot about the test. 이렇게 되는데 얘는 부사라 worry about이 수거입니다. Be worried about 또는 그냥 worry about 하면 다 걱정하다. About이 나오면 걱정이에요. Worried about, concerned about, anxious about 나중에 능률복귀해서 정리할 겁니다. 뭐뭐서 걱정하다라는 뜻의 세 가지 단어입니다. Yell, 소리 지르다죠. We yell and at the top of the yelled at the top of the mountain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yelled 소리 질렀다. Yet 아직 the actor isn't here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예. 여기 있는 게 단어들 다 티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넘어가 볼까요? Grammar라고 하는 거 가봅시다. 자, 현재 완료 가볼까요? 나는 서울에서 2010년부터 살고 있다. 현재 완료라는 거 하는데요. 여기 면, 점. 여기 써있네요.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시니? 나하고 비슷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나도 어디선가 어렸을 때 들었겠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알고 살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그렇게 어려서 들은 것 때문에 이렇게 면이니 점이니 이건 과거 시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르는 계속된 행위 같은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완료 경험 결과 계속 내 가지고 우리가 핸드아웃 했어요. 그래서 완료는 그러니까 already
yet, just, now까지 하면 JYAN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외워야 되고요. 완료구나. 경험은 ever, never 다 했잖아.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물결 표시 times. 그다음에 뭐야? often, sometimes. 종종 해. 가끔 해. 경험이구나. 얘다 T예요. 빨간색 돼 있는 거. 계속은 since, for, 그리고 how long, 하나 더, always. 얘들 계속이죠. 참고로 이 already하고 이 always하고 같은 거 아니다. 헷갈리지 마라. already가 나오는데 계속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더니만 always 아니었나요? 아, 이거 헷갈려서 그랬어요. 얘는 완료고 얘는 계속입니다. 항상. 작년에도, 어저께도, 오늘도, 지금도 계속. 항상이라는 뜻이니까 계속의 의미가 되잖아요. since 플러스 시점, for 플러스 기간이라고 써있네요. 훌륭한 학생이네요. 결과. 얘는 보통 이 has gone 또는 have lost가 많이 쓰이더라. 다 T해야죠. 외워야죠, 또. 현재완료 의문과 부정문은 쉽죠. 그러니까 얘가 조동2란 말이야. 조동사 오른쪽에 나시 오는 거야. 여기 have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왜요? 조동2라 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I've been to Italy 2 years ago. 안 돼, ago랑 못 쓰여요. I moved to Seoul yesterday. 이게 yesterday랑 못 쓰여요. 이게 불문법에 나왔다니까? yesterday, ago, last, then. 이게. when, 하나 더. in, 연도. 이게 나오면 씨가 항상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거라 현재완료 못 쓰인다고요. 이거 외워야죠. 그러니까 니네가 평상시에 마더텅에서 나랑 외우는 게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어거 때문에 went가 맞고요. 얘는 yesterday 때문에 moved가 맞습니다. went나 moved가 맞습니다. 이두 문장 외워야겠네. 넘어갈까요? 자, I have played tennis with Anna for 2 hours. 4가 나왔으니까 4 플러스 기간. have played가 현완계. has never baked에 never니까 현완경. have studied in the library since니까 since 플러스 시점 나오고 have studied는 계속 9시부터 쭉 계속 공부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has already heard니까 already 때문에 현안 완 완료죠. 계속 경험 계속 완료. 결과는 없어. 가자. 예, 똑같은 거죠. 계속이죠. twice예요. 경이죠. I have finished making spaghetti. 그러니까 뭘막 끝냈단 말 때문에 얘는 맞아요. 현안 완이 주로 나와요. 막 끝냈다니까 완료란 말이에요. 여기에 요런 게 들어가면 딱 되죠. just. 이제 막 끝냈어. 완료에 해당합니다. 이게 다 써있네요. 예쁘게 써있네요. 현안 완. 뭐가 예뻐요? 조그만 글씨가 예쁜 거죠. 글씨 조그맣게 쓰세요. 이따 가보자. Mike is going to a famous singer's concert this afternoon에 갈 거래요. So he has
has to leave home at 1 p.m. 그러나 Mike has some work to do. 얘는 삽, 이 문장 어디 들어가야 되니? 라는 문제가 가능하고요. 해야 할 일, 투영이죠. 투부정사 형용사전법이죠. 해야 할 어떤 일이 좀 있어요. He starts doing his work from 9 a.m.부터 시작했어요. He doesn't even have time to eat breakfast.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콘서트 꼭 가야 돼? So mom brings a sandwich to his room. 샌드위치 난리 났어. Has he finished his work? Yes, he has done his math homework. 그러니까 여기 있던 has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 얘가 조동투라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물음표니까. Has, he has done 해가지고 이때 has done은 현완 완이 된 완료. 막 끝냈어요, 숙제를. Also, he has practiced playing the piano. 이것도 역시 완료가 되겠네요. 숙제 끝내는 것처럼 어떤 일을 끝내는 거니까. For breakfast, 아침에 대비 he has eaten a sandwich. 이것도 완료가 돼야 말이 되겠네요. 지금 막 먹었습니다. But it has not cleaned his room. Not은 여기부터 해야 되네요. 조동투 다음에 not이 오는 거죠. 조동사 다음에 not이 오는 거죠. 얘는 현완 완이 될수 있죠. 끝에 뭐 쓰면 돼? Yet 아직 청소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그럼 완이 될 텐데 어쨌든 완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다 완전 완료라는 거. 필기하세요. 가볼까요? Grammar 2.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 가보겠습니다. This is a doll which I made 해가지고요. Which I made에 which가 원래 무슨 단어야? 얘하고 똑같은 거라. 원래 동가로 안의 문장은 I made the doll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없으면 동가로 안에 목적어 없잖아요. made의 목적어가. 아, 이거 너무 얼마나 자주 했니, 우리 이거. 지겹도록 했니. 그러니까, 얘가 동사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타동사죠. 타동사의 목적어냐, 전치사의 목적어냐, 타목이냐, 전목이냐의 얘기죠. 목적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죠. 주격이면 주어가 없겠지만,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이니까 주어 동사나 주어 동사, 전치사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왜요? 아까 얘는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나오잖아요. 그게 개념이 아니죠, 이건. 자, I have an actor, I saw him. 얘는 얘와 같으니까, 얘가 선행사니까 이 부분이 여기로 가야 돼요. 왜냐면 선행사 뒤에 와야 돼요, 관계대명사 절이. 그러니까 I met an actor who, whom, that, I saw on TV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 who도 되고요, 이, whom도 되고요, that. 세 가지가 다 돼요. 모두 고르시고 그러면 세 가지 다 고르셔도 돼요. 원래는 who가 아니라 whom이 맞죠. who는 주격인데. 내 후하고 훔 중에서 맞아떡해서 했어. 훔보다는 후가 발음이 편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후라고 써요. 근데 이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을 때 이럴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 밑에 그 얘기가 나오게 안돼 있지만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This is the boy whom I am interested in.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This is the boy whom I am interested in.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고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이거 없단 말이야. 얘는 whom도 되고 또 뭐도 돼? who도 되고 또 뭐도 돼? that도 된단 말이야. 얘들은 다 생략이 가능해요. 왜? 그냥이니까. 목관대 어디서 생략해? 그냥. 전치사 in의 목적어인데 이 in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죠? This is the boy in whom I am interested.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인이 바로 뒤에 훔이 목적격으로 이렇게 나오는, 요게 맞단 말이야. 원래 이게 맞는데, 인후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인 다음에 주격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적격, 이거만 돼요. 이게 안 돼요. 또, in that, 이렇게 되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대해서 못 와요. 얘가 관계대명사건, 관계부사건, 접속사건, 절과절을 연결하는 that 앞에는 전치사가 못 와요. 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땐 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때 생략 안 되죠. 왜? 전치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얘를 생략하고 싶으면 인을 뒤로 보내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얘들은 생략 가능입니다. 근데 인이 앞으로 오게 되면 얘네들은 불가능하고 훔의 생략이 안 되고. 훔 뒤에는 불완전문, 인의 목적어 없죠? 인훔 뒤에는 완전문, I'm interested, 이 형식 완전문이 나오죠. 외우시고요, T입니다. 필기하세요, 정전. 내려가 볼까요?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훔은 성현사가 사람인 경우에 쓴다. 관계대명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 그러니까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댓도 된다는 얘기구나. 자, Tom likes the movie. I want to watch it.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얘가 통째로 어디로 가야 돼? 이 선행사 바로 뒤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movie 다음에 which, that, I want to watch. 이렇게 돼가지고 which에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고요. 내려갑시다. 얘는 휘치하고 대두 가지네요. 아, 얘는 사람이 서면서 오면은 세 가지, 사물이 서면서 오면 두 가지. 다르구나. 'The man whom that I am waiting for is your uncle.' 이렇게 되잖아요. for의 목적어가 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 더 있다면 who가 있는 거죠. so for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까지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for whom이 됩니다. that은 안 되고요. who도 안 됩니다. 저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for that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옆에. 나도 통해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 단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여서 전치사 뒤에 올 때는 바꿔 쓸수 없다. This is the company I work at. 가능해요. 여기는 뭐가 생각된 거야? which나 that이 생각되어 있는 거야. which나 that 둘중 하나 생각되는 거야. at의 목적으로 쓰인. 이렇게 동가로인데요. at의 목적어가 얘죠. 얘나 얘둘 중에 하나야. 둘 다가 아니라 휘치나 댓. 그럼 왜 생략한 거야? 못 가는데 언제 생략해? 그냥 내려갑니다. This is the company which I work at. 이렇게 되는데 이때 which I work at의 휘치는 원래 있던 건데 살려놓은 거네요. 생략해야 된다는 얘기고 at의 목적어가 얘라는 거고요. 밑에서 This is the company at which I work. 이게 가능하죠. 얘는 that도 가능하고 얘는 에디치 슬래시하고 at 대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못 간대. 그냥 생략 써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많네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나란히 올 경우에 생략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얘는 생략이 가능하죠. 얘는 대시구리 땡이 가능하죠. 얘는 전치사 at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얘 목적어가 사라져 버리면 안 되니까 생략 불가해요. 전치사 at이 있어서 그래요. 생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 위치 생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S 뒤로 빼면은 얘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얘 생략된 거잖아. 얘는 생략 안 시킨 거고. 얘 필기하세요. 필기. 주의라고 돼 있네요. 넘어가 볼까요? 요것도 세 문장 T하시고. 외워보시고. 넘어가자. 다음 주어진 두 문장을 연결해 한 문장으로 써보세요. Mr. Kim is my English teacher. I like him.
그러니까 얘가 마이 이거 봐봐라. 좀 독특한 문장이 나온 거야. 왜냐면 미스터 김이 주어고 마이 잉글리시 티처가 주격 보어인데 얘가 명사예요. 그럼 얘네 두 개가 이퀄이에요. 그쵸? 이 형식이고 주격 보어가 명사로 나오면 이퀄이잖아요. 얘나 같은 거기 때문에 얘 선행사로 힘을 얘를 선행사로 볼 수도 있고 얘를 선행사로 볼 수도 있어요. 얘는 보니까 얘를 선행사로 본 거야. Mr. Kim is my English teacher whom I like 해서 얘를 선행사로 본 거야. 근데 Mr. Kim하고 my English teacher가 같은 사람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니까. 얘를 선행사로 보는 거야. 둘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미스터 김은 영어 선생님이다. 미스터 김은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이다. 네,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작년 여름에 올 때부터 해가지고 네 머릿속에 들어간 문법 사항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것들을 네가 작년 여름에 이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맘때 지금 니네가 그 정도 알고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얘기가 많이 달라요. 처음에 힘들어 잘 참았던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돼요. 중학교 때는 차이가 안 나와요. 고등학교 가야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죠. 이게 세 가지가 외우셔야죠. This is the book you gave it to me. 이시네요. 얘도 똑같아요. 근데 디스가 하지만 대명사기 때문에 얘를 선행사로 보진 않아요. 선행사로 만들진 않아요. 이거는 똑같은 건데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선행사로 쓰지 않아요. 대명사는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와야 돼요. 얘는 안 돼요. 선행사 얘로 하는 이런 문장이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이 형식이죠. 얘는 대명사로 쓰고 얘는 명사잖아요. This is the book which you gave to me. 이렇게 돼 있죠? 'She was the girl.' 얘도 대명사로서 안 돼요. 이 형식이긴 한데 얘도 대명사고 얘도 대명사서 그게 안 돼요. 'My mom met her last week.' 그래서 얘가 이제 저 여자니까 여기로 이게 전체가 가야죠. 얘가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She was the girl.' 얘가 앞으로 와서 whom이 되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써주면 met의 목적어가 얘잖아요. met의 목적어가 얘잖아요. met의 목적어가 여기로 와 있잖아요. 얘가 목적격이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얘는 결과들을 연결해요. 여기를 her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her도 목적격이긴 하지만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얘는 연결 못 시켜요. 그냥 대명사고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결과들을 연결할 수 있다고. 1H, 8WH 했었죠. That is a dress I really want to buy. 그것이 옷이었는데 난 정말로 그걸 사기를 원해서 원한다. This is the dress which I really want to buy. buy의 목적어가 얘잖아요. 얘가 지금 얘로 바뀌어 있잖아요. This is the house my dad was born in it. This was the house which my dad was born in. 인의 목적어가 이시잖아요. 인의 목적어가 이시 위치로 바뀌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태어났었던 집이다. 우리가 시제가 다른 거는 유념해서 보기만 하면 되는. 아빠가 옛날에 태어났을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이 집이 있는 거야. 이 집은 이것은 집인데 나의 아버지 옛날에 태어났었던 시차가 나오네. This is the watch my father bought the watch in Japan. 이것은 시계인데 내 아빠가 그 시계를 재팬에서 사셨다. The watch. 이거 문장들이 너무 쉬운 게 나오는데 얘들아. 좀 어려운 거 어렵다기보다는 좀 다른 문장을 좀 쓰고 싶은 게 너무 너무 쉽다 이거.
뭐 이런 문장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더북 is interesting plus you gave it to me. 그 책은 재밌다. 너는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합쳐라. 그러면은 이 it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it가 it로 시작해서 which가 되든가 할 테고요. 나머지 문장이 여기로 가야 되니까 이게 선행사기 때문에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the book 쓰지 말고 봐. The book which 얘가 it잖아요. You gave to me 써야죠. You gave to me. 나 이거 써야죠. Is interesting. 위치 you gave to me is interesting 이렇게 되는데 위치 이하에 뭐가 없다는 거야? 게이브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게이브의 목적어가 지금 얘가 절과절 연결하겠다고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런 식의 문장도 봐야 되는데 왜 이런 문장이 없냐 이거죠. 그래서 써보세요. 내리가 볼까요? 자, Did you see the badminton racket? I borrowed the racket from Jimin. 그러니까 the badminton racket이라서 얘는 그냥 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라 휘치 너무 쉽고요. I want to buy the shoes, the famous singer wore the shoes. 얘니까 얘 나머지가 다 그냥 가면서 휘치 the famous singer wore. 또 dog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lost the dog 그러니까 더 dog이 더 dog이니까 that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게 없는 거죠. 얘는 얘가 lost the dog wore the shoes borrowed 옆에 점 찍어야죠. 얘는 bought에 점 찍어야죠. 이번에 샀었던 그것. 예, 좀 문제들이 좀 쉽고 문장들이 좀 쉽습니다. A raincoat is a coat that we wear in the rain. Gloves are pieces of clothing which we wear to cover our hands. 부사 투부 목이고요. In the rain은 부사 전면 구고요. Japanese is a language that people speak in Japan. 사람들이 Japanese를 말하겠네요. 떡국 is a traditional food which Korean eat. eat의 목적 없네요. On New Year's Day에 먹는 거예요. Red is the color that Chinese people like the most. 선생님, like 그냥 목적어 있는 것 같아요. 더가 있으니까 얘는 명사 아닌가요? 데디아의 불완전 문화에 되는데 관계대명사니까 얘가 들어갈 자리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부사예요. 이게 명사야, 부사예요. 더 플러스 뭐 나오면 이거 명사 아닌가요? 한정사 있으니까 아니 얘는 최상급이라 더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부사예요. 왜? 일동 옆에 있잖아. 가장 많이 좋아하는 뭐 이런 거 아니야? 부사예요, 부사. 대시 여기 와야 돼. Like 오른쪽에. Chinese people like the color the most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그 색깔을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되니까. 외우시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빈칸이 중요하다. 이게 쓰는 거 아니니?
평가는 나하고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반복할 일은 없잖아요. 업앤다운. 자, today she looks down, listen to Bella's feelings and find out why. 생각된 말이 뭐야? She looks down. 이 생각된 거죠. 왜 그 여자가 우울해 보이는지를 알아내자 이거죠. Why는 부산대회 네모가로요? 얘가 뒤에 목적어야 돼요. Y가 부사면 플러스 완 나온다는 거지. 문법상 여기서 여기까지가 부사가 아니라고요. 얘는 부사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네모가로가 되는 이유는 find out이라는 타동사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네모가로를 알아보자잖아요. 그럼 Y는 부사인데 왜 네모가로입니까? Y만 부사라서 이 이하의 완전문화예요. 그러니까 she looks down이 일형식 완전문이랑 이형식 완전문이겠네요. 우울한 상태로 보이는데 그 이형 형자네요 지금. 네. Don't go too far. 너무 멀리 가지 마. 즉,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너무 끝간대로 가지 마. How does Bella feel these days? These days는 요즘에라는 부사예요. Her feelings are going up and down. 좋았다, 싫었다. What mistake did Bella make? 어떤 실수를 했나? 이때는 얘가 의문사란 말이야? 왓이 한정사였대. Mistake 명사고. 그러니까 어떠한 실수? 이게 한정사로 쓰이잖아. 왓이 휘치나 왓이 후즈가 세 가지가 한정사로 쓰이는 WH잖아요. 원래 평소 문어순이 뭐야? 벨라. 디드가 날라가면서 얘한테 시제를 주고 가야죠. Made what mistake? 얘가 명사인데 이렇게 돼서 벨라가 네모가로, 즉 어떠한 실수를 했다 이 말인데 what은 형용사가 되어야 해요. 왜? 뒤에 명사 나왔잖아요. mistake. 어떠한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한정사니까 똑같은 한정사인 관사를 넣어볼까요? 더 Bella made the mistake. 그걸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사는 형용사 같은 특징이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마다 What makes? 그래서 she forgot her lines on stage에서 대사를 자꾸 까먹는데요. On stage, Bella forget her lines for the play. True고요. True, false 이거잖아요. Bella pointed out, 찍어내요. Jenny's mistake in front of everyone. 모든 사람 앞에서 너 실수했었나 이렇게 false 되네요. 앵거가 얘기합니다. I can't forgive Jenny. She didn't say a word to Bella. 제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벨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미안하단 말을 해야 되는데. Fear. Jenny didn't even look at her. 제니는 그 여자를 볼 수조차 없어. 벨라를. Jenny has never been his be called before. This called란 말은 이거는 형용사고요. 얘는 부사예요. 이러한 이렇게 차가운 이렇게란 부사예요 이거. 그 전에는 before나 never가 현, 완, 경을 나타내잖아요. 이렇게까지 차가운 적이 없었어요. 예, 넘어가 볼까요? 예, 빈칸 조심해서 보라고, 빈칸이 중요하다고, 뭐, 이 정도 말을 해야 됩니다. 예. Why did sadness say poor Bella? 슬픔이잖아. Because she ate alone during lunch. 혼자 밥 먹어요. 아우, 왕따 시키고 있어. 왜 그래, 얘네. On day 2에 Jenny looked at Bella but didn't say a word to her. False고요. Jenny acted so cold toward Bella after the school play.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차갑게 굴었대요. On purpose, 전치사 중요하다. According to a Joy, Joy에 따르면, according to Joy네요. What will Bella do when she was problems again?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벨라가? She will face the problems에 맞닥뜨려서 solve them, 해결하고, 그리고 become wiser,
in the end. 막판에는 더, 마지막엔 더 현명해질 거예요. Wiser. Jenny went to Bella and talked to her first. 먼저 말을 했다. First죠. It turned out that Jenny avoided Bella on purpose. 일부러 피했대요. First죠. 넘어갑시다. Listen and speak. 여기도 빈칸. 예. 빈칸 잘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좀 뭐랍니까? 여기다 뭘할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쵸? 빈칸 잘 보세요. 나보다 수업했던 거라서. 우리말 같듯이 갖도록. 자, 이때 볼까요? Please forgive me for breaking my promise를 지키지 깨트린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Forgive가 용서하다란 말이니까. Children grow up so fast these days. 요즘 빨리 자란다. Don't walk around alone at night. 밤에 혼자 다니지 마. 밤에 다니지 마. Don't worry, everything will be okay. 걱정하지 마. I was on stage and I forgot my lines. 무대 위에서인데 까먹었어, 내 대사들을, lines를. I want to stand for your rude behavior such next time. 그러니까 이때 stand가 참지 않겠다란 말로 해가지고 스탠드가 나왔는데, 실제로 스탠드가 보통은 타동사로 쓰일 때, 타동사로 쓰일 때 얘가 참다입니다. 자동사 쓰일 때보다는. 여긴 지금 의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참지 않겠다 해가지고 스탠드가 맞습니다만, 보통은 타동사로 씁니다. 이게 여긴 지금 자동사예요. 4가 있어. 4가 원래 없어야 돼. 이때 갑니다. 지금 4가 있던데요.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다고. 보통은 4가 없다고요. 언어는 100%는 없어, 얘들아. 이래저래 살짝살짝씩 예외가 있어. 참다란 말이니까 스탠드밖에 없는데, 위에서 고를 말이 스탠드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예. 4가 없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The speed limit is 60km per hour. per hour라고 했죠. per가 뭐, 마다. I set an alarm for 7 o'clock으로 맞췄다. Avoid the sun between 11 and 3 p.m. 피해라. 햇빛을 피해라. 뭐, 시력도 나빠지고. Sunburn.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I took your advice and went home early. 네 조언을 듣고 일찍 집에 갔어. 착한 사람이네요.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나한테 너무 어려워. When I watch TV, I always eat some snacks. TV 볼때 항상 스낵을 먹습니다. 그래? TV 볼때 항상 뭘 먹어야 되니? Our lunch break is from 12 to 1. 점심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1시. 1시간 쪽죠. 1시간 20분 정도 해야지 여유로운데. I'd like to make a suggestion. 제안을 하 make a suggestion. 뭐뭐 제안하다 이거죠. 제안을 하다라는 뜻이죠. Eric eats healthy food and exercises regularly. 규칙적으로란 뜻이죠. Regular가 규칙적인 형용사고 ly가 부사가 된 거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요. 오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맞죠. I was upset when he ignored me. Ignore는 뭐야? 무시하다죠. 무시하다. 그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는 짜증이 났다. I cannot agree with you on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너와 동의할 수 없다. I don't want to hurt your feelings.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네, 넘어갈까요? 큰건안 보이네요.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그러니까 반대말이네요. 얘는 공포나, 공포 같은 말 아니야, 얘는? 혼자서 함께. 짜증난 행복한, 싫어하다 좋아하다, 어려운 쉬운, 어색한 거. You don't look happy. 행복해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EV 형자라서 형용사 나온 거죠. 부사 나오면 안 되죠.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인데 왜 행복하잖아. I want the first prize. 뭐야, 1등상 탔어. 이게 뭐야, 말이 안 맞고요. A와 바꿔 쓸수 있는 거. Why don't you use a special program?
I think you should use a special program. 예, 2번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접대지 생략돼 있죠. 넘어가 볼게요. B의 의미가 얼마 되는 것 같습니다. B. I think I should. 그러니까, and I think you should move the computer out of your room into the living room. 이렇게 어부가 빠졌네요. 오가 오타가 났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should 다음에 얘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써있네. 그쵸? 여기에 I should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뭐야? 얘잖아요. Move the computer out of my room이 되겠죠. 이때 됐어. My room into the living room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I think I should move the computer out of my room into the living room 이렇게 되는 거죠. My computer into the living room. 조진아를 바르게 배열할 때 다섯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door which I like. 하나, 둘, 셋, 넷, 다섯. Which가 대비되고요. Which를 쓸수 없는 것을 모르고 그러면 얘는 Which가 맞고요. 얘는 Who, Whom, 대시 맞고요. 이건 Which. Which나 대시 맞고요. 얘는 위치나 대시 맞고요. 엉클은 사람이니까. 아 이게 너무 쉬워요. 사람이 선행사로 나왔냐? 그러면 위치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쉽습니다. 예후 훔 대시 쓰일 수 있는 거죠.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Have you been to 제주도?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거잖아. 조동투라. 빈투니까 어디 어디 가본 적 있다. 경이네, 경. 현안 경. I've never driven a car before. 그러니까 never하고 before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he has been to US. He has gone to US. 뭐 이런 거 있을 때 얘들아 has been이냐 has gone이냐 해서 얘는 경험이고 얘는 결과 이런 거 있을 때 그는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고 얘는 미국에 가버리고 없다 하자. 여긴 더가 빠졌네. 더 US라고 해야죠. 자, 가자. She has played violin for 10 years. 4가 들어갔으니까, 4 플러스 기간. 그럼 얘는 현완 계. 계속이죠. He has lost. Has lost니까, 결. 몇 번이나 잃어버렸었다. I have had a cell phone since I was. 아유, 참. I have had가 돼야죠. 이때 have는 조동투고요. 이때 head는 일동이에요. 쭉 가지고 왔어. 내가 어릴 때부터 쭉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현재 완료의 계속이죠. 얘가 since가 나오면 계획가 나오고. have 플러스 pp 나와야 되잖아요. 이때는 일반 동사고 얘는 조동투입니다. 필기 안한거 있으면 하시고요. 가자. It started raining a lot week ago. 일주일 전부터 비가 많이 내려요. It is still raining a lot. It has rained a lot for a week. 그러니까 플러스 기간 has rained는 개 현황 개가 되는 거죠. 계속 내리고 있어. 자, 윗글의 내용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은 What is the title of a school play의 제목이 안 나왔고요. 요거 밑에 옆에 답을 찾아보세요, 네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대답을 못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대답을 쓰란 말이에요, 옆에다가. 본문에 찾아 쓰시죠. A가 의미하는 거. She do that.
How could she could do that?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Jenny pointed out the mistake that Bella made. 했던 미스테이크를 지적해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실수를 친구를 애들 앞에서 실수를 떠버리느냐? 빈칸 A에 맞는 거. I'm happy that they are talking. 여기 다시 얘기 나누게 돼서 즐거워. 행복해. 얘는 실망한. 얘는 충격 먹은. 얘는 슬픈. 얘는 걱정하는. 아니죠. 행복한 아니죠. 네가 봐도 얘들은 다 얘하고 반대말 아니냐? 얘가 답이죠. 너무 문제가 쉽네요. C의 형태. But problems are part of growing up. B와 C구나. B는 Jenny didn't know a way to say 하고 growing인데요. 야, 이거 saying도 맞고 to say도 맞아요. 이거 둘다 맞아요. 고치지 않아도 이게 답이에요. to say도 맞고 saying도 맞아요. 4번이 4번하고 2번하고 4번이 똑같구나. 얘 잘못 타이핑이 잘못됐구나. 예, to say도 되고 saying도 되는데 얘가 같으니까 그럼 안 되니까 답이 얘로 가자는 건데 이거 saying이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니야 문법적으로.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saying이 되면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또는 mission impossible 해가지고 saying이 되면 얘가 saying이 돼도 되는 게 sorry 해가지고요. Which is 이거보다는 to say가 더 맞긴 하네요. 의미적으로 얘가 더 맞긴 하네요. 투 세이가 갑시다. 이해보다는 학교 선생님 얘기가 더 합리적이 맞네요. 투 세이가 맞습니다. 얘는 어브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 나오죠. 그로잉. 그쵸? 이 어브의 목적으로 쓰인 접목이니까. I'm going to watch this movie at the theater. It's almost time for the movie. I think you should hurry up. 서둘러야겠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I don't feel well today. I think you should take a rest. 좀 쉬어야 될것 같다. 뭐 어려운 건 아니네. I have flown a plane three times. 세 번이나 갔대요. 그럼 얘는 three times 했으니까 경 have flown이 경. I have ridden a horse once. once가 있으니까 경. I have been to the music festival twice가 있으니까 경. I've never visited Europe. Never가 있으니까 경. 유럽 방문한 적이 나도 한 번도 없어요. I bought a new watch yesterday. Really? Let me see it. Here, this is the watch which I bought yesterday. 어저께 산. Bought의 목적어가 얘죠. Look, I saw that man on TV에서 봤는데. Who? Where is he? 어디 있는데? Over there, in front of the cafe. Oh, he's that man who I saw on TV. 내가 본 TV에서 본 남자. 영화배우나 뭐 이런 사람인가? 아, 탤런트나 뭐 이런 사람인가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크게 대단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이렇게 썩 어렵지 않습니다. 5과만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